경량 철골 주택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막상 집을 지어야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의 상담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량 철골 구조체로 짓는 샌드위치 패널, 일반적 용어로 말하는 샌드위치 판넬 주택을 짓는 과정 중에서 경량 철골 구조체와 H빔 구조체의 장단점을 간략하게 알아보고 경량 철골 구조체로 2층 주택이 허가가 나느냐 안 나느냐에 대한 답변과 경량 철골 구조체 정석 시공 방법과 공사 내용에 대해 제가 아는 시공 지식과 경험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저희 아세만 빌드 철골 공장에서 제작한 메인 기둥에 정착된 기역자 하선호입니다. 수직 철골인 컬럼과 컬럼 사이에 수평 철골 부재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주 기둥의 하중을 가로방향으로 분산시키는 거드라고 부르는 큰보가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킨 일회용 하선의에 올려 태우며 시공하는 장면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의 아세만 빌드입니다. 집의 뼈대를 이루는 철구조체 시공에 대한 영상으로서 건물 전체에 내려지는 수직 하중을 담당하는 컬럼과 지붕 하중을 전달하는 트러스, 가로 방향으로 힘을 분산시키는 거드 설치 내용입니다. 그리고 철골 구조체 종류와 자재 사양, 각 부위의 명칭 등을 자주 언급하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기억하고 알고 계시면 본인 집을 지으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직으로 시공되는 구조체는 주 기둥인 메인 컬럼과 서브 컬럼이 대표적이고 창틀과 문을 고정시키는 역할에 창틀 철골과 도어 철골이 있습니다. 수평으로 설치되는 구조체는 큰 보인 거드와 작은 보인 빔, 그리고 내외부 판넬을 고정시키고 잡아주는 상, 중, 하방 철골과 지붕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펄린이 가로로 시공 설치되는 부재들입니다. 그 외의 철골 구조체는 삼각형을 의미하는 트러스 철골이 있는데요. 때로는 한쪽 경사를 이루는 쉐드 철골도 있습니다. 이 철골 구조체는 지붕의 모양에 따라 트러스 구조가 달라집니다. 컬럼과 거드는 이미 설치된 상황에서 사이즈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트러스를 크레인이 양중해서 정해진 위치에 도착을 시키면 리프트에 대기하고 있던 시공자들이 용접으로 고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상에 보여지는 것은 이 현장에 설치될 주 기둥인 컬럼으로 설치될 4.0T 각간입니다. 직사각형의 각간은 하방과 중방, 상방 등에 설치하는 자재들입니다. 시형광은 보이지 않지만 트러스 위에 정착되는 펄린 철골입니다. 시공된 사진으로 보시겠는데요. 철골 구조체 최상부에 설치되는 부재인데 각각의 간격은 1m 미만이 되어야 하는데 아세만 빌드는 평균 900mm 안팎으로 트러스 상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제작을 마친 상태의 칼럼인데요. 베이스 플레이트가 정착된 걸볼수 있습니다. L형 앵커볼트는 기초 매트에 미리 매립해 두었기 때문에 베이스 플레이트만 컬럼에 정착시킨 상황임을 알수 있습니다. 기초 콘크리트 타설 시에 캐스트 인 플레이스 공법으로 미리 앵커볼트를 설치하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짧고 길게 재단된 부재들이 보이고 치수가 표현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부재들은 직사각형 각간을 절단해서 상중하 각돌이나 창틀, 문틀에 사용하게 되는 가로 부재들입니다. 이철 구조체는 공사 본계약과 함께 최소한 3개월 전에 미리 제작을 하는데요. 공장에서 구조 도면을 바탕으로 샵 드로잉을 통해서 제작된 포지션별 부재들입니다. 이렇게 제작된 구조체와 기타 부재들이 현장에 입고되었고 설치와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총 26개소의 메인 컬럼과 서브 컬럼이 수직으로 세워지고 펄린과 트러스, 거드와 빔의 하중을 받아 지표면으로 분산하는 가장 중요한 수직 철골 구조체입니다. 이미 설치된 컬럼을 보고 계시는데 군데군데 부속 철물 하선화가 보이죠. 앞에서 봤던 공장에서 제작될 때 가로 부재들이 설치될 위치에 기역자로 정착시켜서 미리 재단해둔 상방, 중방, 하방, 그리고 창틀과 도어 철골을 그 위에 올려서 용접만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백관인 아연 각관이고요. 은색빛이 나지 않는 철강재는 흑관입니다.
아연도 각관은 4.5T 구조형 각관, 흙관은 6.0T 구조형 각관으로 확연히 두께가 차이 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각관 중에는 9.0T 6번도 섞여 있습니다. 이 자재들은 현장에서 제작 설치할 때 사용한 자재인데, 9.0T는 자재 교체 없이 현장에서 컬럼으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14인치 기성 절단기로는 재단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산소로 절단하는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오버스펙으로서 가유불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조 계산값이 충족하는 한도 내에 자재만 사용해도 내진 설계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일한 것은 후속편 영상 샌드위치 판넬 공사에서 언급할 내용인데요. 이 패널의 두께가 두껍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두껍다면 단열 성능은 일부는 더 높아지기는 하겠지만 비용 대비 그 효율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견해입니다. 다만 판넬 각각의 조인트 부위에 대한 기밀 작업에 의해서 단열과 차음성이 달려 있다고 20여 년 이상을 설계와 시공을 해왔던 제 경험에 의한 견해입니다. 물론 철골 부재의 사이즈가 크고 두꺼우면 여러 측면에서 나은 결과가 존재하겠지만 그만큼 자재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요. 단순히 일정 부분만 더 비싸진다는 것이 아니라 거의 두배 수준으로 자재 가격이 높아지고 노무비 또한 동반 상승하게 되면 물론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설치되는 하방이나 중방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자재 자체의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작업자 2인이 자유롭게 들거나 옮겨 시공하기에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더욱이 상방이나 거드가 설치될 높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양중 작업이 있어서 장비를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많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계 장비대 또한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비용 부담이 따르는 단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불필요한 자금 낭비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모든 건물의 구조적 계산율은 적정값 이상이면 충분한데 그 이유는 표준값이라고 정해진 수치인 구조 계산값은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할 것을 예상한 값으로서 평균 1.2배에서 많게는 1.5배가 할정된 값으로 설정해두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공 면적 52평에 대한 경량철골 신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수직으로 시공된 컬럼 부분에 기초 매트가 수평 일부가 끊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물름침 방지턱이라 부르는 기초 다운턱으로서 기초 콘크리트 타설 시에 미리 구조물을 설치해서 거푸집을 해체하면 이렇게 드러납니다. 다른 현장의 사진도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 물름침 방지턱은 저희 아세만 빌드만이 사용하는 다운공법으로 욕실과 화장실, 다용도실 등의 물 사용 공간의 다운턱과는 다른 용도인데, 철골 구조체 시공이 끝나면 외벽체 판넬이 기초보다 50mm 다운되어 시공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공 내용은 판넬 설치 공사 시 외벽체 패널이 치부될 때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걸럼 상부 전체에 가로로 시공되는 것은 거드와 빔인데요. 크레인의 양중으로 이동이 되고 리프트에서 시공자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에서는 컬럼의 수직과 수평을 맞추는 작업도 동시에 병행해야만 제대로 시공된 완성도가 높은 철골 구조체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컬럼과 거드가 정확하게 시공이 되고 나면 트러스 설치가 진행됩니다. 이 주택의 설계 포인트는 지붕의 다각화를 통해서 집의 외관과 볼륨을 살리는 컨셉이었는데요. 건물 벽면의 고저차와 꺾이는 면이 많을수록 시공상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지붕이 여러 개로 형성이 되었을 경우 그 또한 구조체 제작과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한두 개로 형성되는 지붕보다 시공상의 난항이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윷만을 먼저 생각하거나 추구하지 않는 업체들은 집의 가치와 완성도를 고려해서 설계를 하게 되고 시공 또한 이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저희 아세만 빌드도 그 범주에 아마 상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현장은 처음 설계 시에는 다락으로 구획을 하였다가 2층으로 설계 변경을 한 곳입니다. 다락과 복층이 같은 뜻이거나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엄연히 다른 공간입니다. 다락과 복층에 대한 개념과 공간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조만간 짧은 영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은 경양철골로 지어지는 단독주택 신축 공사지만 철골 구조체 시공에는 5톤 크레인을 이틀 사용하였고 리프트는 3일을 활용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작은 소형 주택일 경우는 구조형 강형곽강과 C형강을 주 구조체로 형성을 하는데 가끔은 구조 보강을 위해 H빔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구조적 취약함이 혹시나 예상이 된다면 때로는 150에 100 사이즈의 각간이나 열연 철판을 성형한 흙간 6.0T 또는 9.0T로 대체해서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끔 2층 주택을 지으려면 H빔이 아니면 허가가 안 난다는 댓글이 많았었는데요. 그건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량 철골 구조로 2층 주택은 가능하다입니다. H빔이 아닌 경량 철골 구조라도 충분히 허가 난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현장 답사와 컨설팅 시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이 공간에서는 깊이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다만 주 기둥이 200mm이거나 300mm, 때로는 그 이상의 사이즈만큼 노출이 되어야 하는 H빔, 그리고 그 사이즈만큼 공간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밖에 없는 H빔 구조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창고, 공장 등에 적용되는 철골이라 생각을 합니다. 2층 주택, 이 단독 개인주택을 지으려는데 H빔 철골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건축사무소나 허가권자에게 묻고 싶은 것은 만약 본인 집을 짓는 데 있어서도 꼭 H빔 설계를 해야 하는지, 그게 아니라면 허가를 안 내줄 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견해를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철골 구조체는 여러 가지 부재들을 사용합니다. 공장이나 창고 등의 대형 구조물이나 건물의 경우는 H빔이라 부르는 일반 철골을 주 재료로 구조체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 H형강은 글자 그대로 영어 대문자 H와 같은 모양이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플랜지의 폭과 외부 높이에 따라 대중소로 분류됩니다. 경량 철골보다 부재가 크고 자중이 많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중량 철골이라 부르지 않고 일반 철골이라 명명을 합니다. 규격과 사이즈도 다양한데 건물의 높이와 스팬 등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구조값이 다르기 때문에 부재의 선택은 구조 설계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작년에 시공된 빔 철골 공사 중에서 농협 창고 증축 공사에 대한 일반 철골, H빔 철골 구조체 설치 과정을 잠시 보시겠는데요. 빔 철골 구조체 시공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마지막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량 철골도 그러하지만 특히 이 일반 철골은 크레인 장비가 필수적으로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흔히 현장용으로 렌탈이라고 부르는 리프트도 필수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수직 부재인 컬럼 설치와 가로 부재인 거도와 빔, 그리고 하방 철골, 트러스와 펄린 설치까지였습니다. 경량 철골 주택 구조체 시공에 대한 여러분들의 상식과 지식을 높이고 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튼튼한 집, 안전한 집을 짓는 데 일조하는 시공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 영상은 펄린 철골 마감과 컬럼과 컬럼 사이에 수평으로 설치되는 하방, 중방, 창틀, 상방 철골, 그리고 2층 바닥을 형성하는 장성과 멍에 철골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세만 빌드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